안녕하세요 여러분, 고라파동입니다. 오늘은 8.23 패치 신규 보호막 강타, 거기다가 도벽이 두 번 터지는 OP에서 15P로 변신한 도벽 빅터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방패네. 이거 다섯 개 생긴 게 뭐야 이거. 아 이거 화면 꺾는 법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희한하네. 오호, 야 미드는 착취 들고 있어. 이거 뭐 이런 혼종들이 다 있지? 아 일단 도벽 두 번 터지는지부터 확인해볼게. Q평 하면은 저게 막 졸라 아픈 건가? 일단 제가 와야 되거든. 도벽 한 번. 와. 와 도벽 감당됨? 님들? 도벽 감당됨? 와 미쳤다 이거. 도벽이 두 번 터져요 님들. 어머 이건 지옥이야. 이럴 리가 없어. 라이엇이 이럴 리가 없어. 와 도벽 빵빵한 것 봐. 미쳤는데? 와 이 감 무엇? 일부러 띄워주는 센스. 라이엇의 아들로 전직합니다 오늘부터. 오늘부터 라이엇의 딸 이달리에 이어서. 아 벌써 텔스네. 아 근데 이게 이득 보려고 하게 됐나. 아 이게 이것 때문에 보호막 강타로 지금 피해를 44줬거든? 아 근데 미니언 졸라 아프다. 아 미니언 너무 아픈데? 아 근데 쟤 도란검 사올 돈 얻었다. 앙! 기모띠! 가세요! 텔도 쓴 놈이. 그니까 보호막 강타는 그냥, 그러니까 제가 실드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실드 있는 상태로 평타를 치면은 그냥 보호막 강타가 생겨요. 그거 지금 소생으로 그 추가 회복량이 추가 보호막이 24를 얻어요. 얻었어 지금까지. 아이고 머포. 와 양심이 없다. 미안한데 진짜 양심이 없다. 이거는 좀 하는 입장에서도 약간의 양심을 찔리게 하는 처치했습니다. 문제가 있는데 요보 사가야지. 아 저는 요보 하나 사가는 거 개꿀인 것 같은데. 요보 하나 딱 사가가지고 그냥 마나 채우고, 만일 뭐 아이템 살 거 없으면은 요보 팔고 사고 하면 좋은 것 같아. 아하앙. 아 미안해. 미안해. 안녕하세요. 와 카밀도 떡상이네 보호막. 와 지금 이 보호막 패치 하나로 떡상되는 챔프 몇 개야. 코고모는? 우리 코고모는 어디 있나요 선생님?
저희 코코몬은 뭐 하나요, 지금? 앙포 막 뺏기고. 딱히 안 와도 상관없거든. 난 어차피 이겨. 도벽이 두 번, 도벽이 네 번, 도벽이 다섯 번. 아, 미안해. 미안해, 소아야. 아, 잠깐만, 나 이거 큰일 났네. 어휴, 다행이다. 나 방금 전에 솔직히 좀 양심 없었지. 이걸 테러 온다고? 아 형 할 저 나 할 게 없는데? 넘어간다. 패스. 좀 좀. 도벽으로 375원 얻었는데 지금? 아 나 이거 집 가야 돼. 갔다 올게요. 와, 개 양심 없다. 씨. 이번에 그 빅토르 패치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빅토르 상대하는 법도 알고 그리고 패치 영향도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았거든? 아니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많이 파이법이 됐었는데. 야 미친 이제 개뿔 씨. 도벽 두 번 터지는데. 아 그래도 공격력 공격형 챔프들은 괜찮아요. 도벽이 잘 안 터지니까. 원거리 챔프들. 근데 이제 우리 근거리 챔프들 특히 막 사이온. 우리 사이온 나오면은 코인의 명목을 빌어줍시다. X를 눌러 조이를 표하십시오. 지금 보호막 피해가 몇이지? 새로운 보호막을 얻으면 적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시 기본 공격 10 플러스 1 플러스 새로운 보호막 흡수량의 8.5% 피해를 더 준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. 아니죠. 철거 사이언은 빅토르를 밴하고 하시면 돼요, 여러분. 밴 카드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밴 합시다, 밴. 밴 하시면 돼요. 아이고. 근데 도벽 한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빠른 오픈 바랍니다. 저는 얼건 가는 게 카이팅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아서. 아, 160원 준 거야, 방금? 이거 하나 깼다고? 이렇게 많이 줘올래?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오픈 나왔죠. 와, 미쳤다, 지금. 일단 하나는 검증됐어. 이거는, 빅토르는, 팬을 해야 될 것 같아.
이건 와 도벽 다섯 번 터진 거 아 미쳤다 진짜. 내가 클립으로 만들어야지. 도벽이 다섯 번. 이제 못 이길 것 같은데. 보호막 강타 지금까지 10분, 11분 라인전 하면서 피해를 총 200 입혔거든요? 지금 도벽으로 500원 얻어. 10분에 도벽으로 500원을 얻었다고? 됐어요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타코곰으로 이기는 법을 알려달라고요? 와 이것도 진짜 돈 많이 준다. 와 이게 160골드를 주거나 한 개 깰 때마다. 그러면은 포탑을 두 번 이거 그니까 포탑을 저거 두 개만 보호막을 빼면은 킬 하나 한 거랑 똑같네요. 포탑이 세진 건 별로 감이 안 오는데? 보호막을 껴서 그런가? 그냥 한번 맞아볼까? 난 별로 느낌 안 오는데. 아 여기 현상금 있네. 아 현상금이 다 뜨네.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현상금이. 내가 지금 700골드, 다르반이 900골드, 리신 700골드. 이거는 약간 지는 팀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지는 팀 입장에서 이 쌓인 골드를 보고 이거 한 번씩만 죽이면은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160골드. 와, 골드 주는 것 봐. 백도어 하다가 포탑 하나 깨면은 몇 원을 얻는 거야? 160원 곱하기 5. 160원 곱하기 5. 6, 5, 30. 800원에다가 아까 1000골드 가까이 얻는 것 같은데, 약간? 아이고 힐 잘 가세요. 죽어가면서 미는 건 안 되는데 이제 백도어를 한번 성공했을 경우에 그 골드 값어치가 너무 많다 이거죠. 취소가 안 돼! 취소가 안 돼! 취소가 안 돼! 취소가 안 돼, 취소가. 아, 나 누가 먹었어, 잠깐만. 일단, 빅토르 검증 완료. 여러분 빅토르 하시면 됩니다. 진짜 개사기. 제일 사기. 후반을 볼 수가 없다. 지금까지는 진짜 잽도 안 되는 게임 속도를 자랑할 것 같은데.
상세 정보. 와우.